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오늘 좌대왔습니다. 대원좌대. 선상 출조가 있었는데 바람 때문에 취소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방향을 정했어요. 아들, 지렁이 네가 끼워. 이거 됐어. 이거 됐어? 어어. 이거 지렁이 끼우고 너. 내 마음대로 끼워도? 방뇨하신다. 응. 또 하실 거야. 일단 지금 가서 다 방해? 일단 가서도. 방뇨를 일찍 해주시네. 자, 저쪽에도 이쪽에도 넣어주시죠. 자, 유후. 자, 고기 봤으니까 방뇨빨. 아, 저도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. 방뇨하자마자 한 마리 벌써 잡으셨어요. 오! 놓쳤어!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나도 방뇨빨로 시작하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. 아니, 쏙 들어갔는데? 뭐가 문제지? 아, 지렁이 먹었다. 오징어 안 먹나? 자기야. 이 지렁이 달아야 되나 보다. 어떠 지렁이 싫어하다. 와, 잘 잡으시네. 아, 아까 초기 입질 왔었는데. 어떠? 농어도 있고. 사장님, 어제 많이 넣으셨는데 안 나왔어요? 오늘은 방뇨하시자마자 한 마리 나오고, 저도 입질은 받았고, 또 잡으시고. 오늘은 또 다른가 봐요. 매일 이랬습니다. 그러면 고기 많이 들어있겠네. 저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. 어제는 저 하나만 썼거든요. 어제는 저기 네 번 넣었어요. 근데도 안 나왔단 말이죠, 어제. 그래도 또 조용히 잡아가신 분들은 8마리 정도? 오우, 혼자서? 두 분이서. 이야. 오! 뭐야, 짜시 저거! 야, 너 왜 소리 소문 없이만 잡어? 아빠, 나 이거, 그거, 계속 이거, 이렇게 풀려. 아, 그거, 저기, 역회전 레버 때문에. 예,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. 오. 야, 오늘 큰 거 넣으셨나봐. 빨리 와. 응? 오. 네. 먹은 거 다 뱉는다. 저 봐봐, 오징어야. 야, 엄청 크다. 나도 엄청 크다. 어? 망 어딨어, 망. 아들, 잡으면 이쪽으로 가져와. 오, 사이즈 크다. 와, 잘 나오네. 엄청 잘 나오네. 아, 지금 초라이물이구나. 아들, 너 왜? 어? 이게 지금 되게 얕게 내려. 아, 이거 짜시. 아빠도 입질 받아야 되는데. 저기는 그럼 몇을 내고? 어? 아, 이게 내려가는. 어어, 면사, 면사라고 하는 거야. 찌 멈춤. 끝에 잡고 있어. 여기? 4m 50에. 바늘 끝이 4m 50? 대충 어느 정도? 거의 건져내는 수준인데? 어제 많이 늦었대잖아. 지금 오징어가 다 딱 물나 봐. 오빠, 오징어 지렁이 같이 잡는데? 그래서 꽁치가? 이쪽에다가 한번 던져봐. 아들도 오징어 해봐. 아니, 나는 딱. 여기 코너 딱 나올 것 같은데. 짜식이 좀 오징어로 나오는데 지렁이로 잡냐? 아니, 저기 나오면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.
어. 선태야, 최대한 빼보려고 노력해봐. 아니, 어쩔 수 없이 끊든가. 안 돼? 내가 가야 돼? 나 입질 오잖아. 갈라고 해도. 미치겠네, 진짜, 이거. 아니, 쏙 끌고 들어가는데, 씨. 아, 진짜. 빨리 갔다 와. 아. 내가 해줄게. 에이. 아, 화이팅. 됐어. 그렇지. 그래도 방향성은 좋았어. 왜? 어? 잡혔어? 예, 네, 잡았어. 와, 저 진짜. 와, 미치겠다, 진짜. 아니, 내가. 와, 쓰러지겠네, 진짜. 여기 올라왔다. 야, 내, 저거 낚싯대 해러 갔다 왔는데 왜 자기가 좀 못뛰게 해, 진짜. 야. 성태야, 뜰채 갔다가 저 찌 건져. 이거는 초보가 다 와, 진짜 너무하네. 아닙니다. 그냥 하니까 되는데? 진짜. 화이팅이야. 아, 진짜 낚싯대 두 대 중에 아들놈 밑걸려서 잠깐 갔다 왔더니 집사람이 잠깐 들고 있다가 집사람이 손 못 봤네. 너 때문에 그래, 짜샤. 아빠가 지금 한 번 손맛이 얼마나 그리운데. 안 봐? 어, 짜샤. 그래. 먹었어. 오빠도 한 마리 왔다. 어? 아니, 챔즈 세게 했는데. 너무 세게 하지 마. 자기도 꽝 쳐봐. 세게 하게 되지. 아, 진짜. 지렁이 꼬리만 먹었어, 그 녀석이. 어, 어떻게. 되게 얄밉게 먹는다. 되게 얄밉게 먹어. 이렇게 주렁이가 길어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먹더라고. 야, 이 바람에 출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, 진짜. 네. 이 바람에 출조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좌대를 와도 꽝 치는 건 마찬가지네. 야, 너 이쪽 아빠 거 쳐다도 보지 마라. 왜? 성태야. 나는 그렇게 안 나갔는데. 초딩한테도 놀림 당하고 이거. 오늘 고기는 자기가 거둬야 되겠다. 갔으면 죽었어. 자, 이동하겠습니다. 오. 참돔이다. 오. 이야, 진짜 잘 잡으신다. 혼자 잡으시네. 와. 오메, 땡겨.
광유하시네. 그렇지. 이쪽으로 와라. 우와, 크다. 나는 못 잡은 이유. 어, 저기, 잡으셨다. 와. 이거 잡아도 7만원. 쓰시나봐요. 엄청 많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. 10마리 10마리 넘게 잡으셨죠 지금. 좀 배우 오늘 처음 와가지고.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잡. 처음 오면 애들이 네 잡쳐 주나봐요. 진짜 많이 잡혔다. 아빠 그런 거 없어. 그렇지. 한 마리 잡았다. 아, 드디어 한 마리 잡네. 그렇지. 아까도 좀 기다려줬어야 했는데 기다리질 못해서. 아하. 아, 이제 한 마리 잡았네. 어우, 여기 사이즈가 크다. 거기는 오징어만 쓰시는 데도 엄청 잘 잡는데? 응, 오징어 만 사이즈 나오나봐. 어, 혼자 계속 잡으시더라고. 실력차가 있는 게 이건. 처음 오셨대. 야. 저쪽이에요. 어,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른 짜증이네요. 왜요? 11시 반부터 회 드실 거 떠드릴 거고요. 못 잡으신 분들은 가불로 떠드립니다. 잡아서 바쁘시면 돼요. 저기요. 이거 성태 좀 갖다 줘. 어? 이거 성태 좀 갖다 줘. 이걸로? 성태야, 아빠가 특수한 미끼가 주셨어. 꼬리를 많이 잘라가지고 이거 끼우라고 하시는데. 일단 이거 좀 이거 하고 여기다 줄게. 살짝 왔는데. 물고 있나요? 물고 있죠? 여섯째. 네, 잘 왔다. 어, 사이즈 이건 중간급이야. 이게 중간급이야? 어, 크지 않아? 크다. 3자? 3자. 3자 되겠다. 2마리야? 2마리. 응. 아, 참 손맛이 그리워서 좌대 온건데 여기서 속광을 치고 있으니. 어? 뭐야? 왜 움직이는데 물어? 이런 진짜. 아, 걸렸어. 아, 어, 빠졌다. 이야. 신기하네. 어, 얻어 걸렸어. 성태야, 이거 수심 얼마 맞췄어? 4미터? 4미터?
그러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하게. 나 아까 입질 있었어. 그러니까 입질 있었어? 어. 너무 급하게 쳤어. 아. 너무 급했어. 3m 50이면 고기가 맞나 보다. 어, 그 옆에 이걸 딸 것 같은데? 뭐 눌러봐. 이거 해가지고 이걸 눌러봐. 아, 이렇게? 그건가? 엄마 이거 아빠 나 아빠 드려야 아빠 드려야 돼? 왜? 먹어 늘. 야,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먹기라도 잘 먹어야지. 아까 내가 아빠 놀려는데 이젠 아빠가 놀리지. 아빠 찌 좀 보면서. 에이, 탔다. 이러면 내가 잡을 거야. 오. 이제 먹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아빠는 왜 안 드세요? 보여지. 거기 좀 나도 배로 채워줘야지. 똥도 치고. 아니, 됐어요. 이건 좀 매울래나? 고추가 너무 많아. 뭘? 하자. 맛있어? 안 매워? 아니. 아니, 아빠. 엄마가 고추랑 마늘이랑 다 넣거든. 응. 그래서 아빠 매우실까봐. 응. 왜 두 마리만 떠서 먹자. 그럴까? 어. 나머지는 두 마리 떠서 먹자고. 응. 어. 떠주시네. 아, 진짜? 어, 엄마, 저기 뭐야. 세 마리는 가져가고. 살려가지 말고. 왜? 아빠 많이 잡으셨지? 응. 살려가지 말고. 너, 엄마, 아빠 세 마리. 진짜 많은 거 진짜. 몇 마리 잡으셨어요? 이거 말고 이렇게 더 있으시죠? 계속 나오더라고요. 4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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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성태가 요즘에 회에 맛들였어. 와, 배고파 죽겠어 진짜. 회 먹어 진짜. 어,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회. 이거 쌈무도 있고. 있지. 회 어때? 회 먹었어요? 그래, 그냥 괜찮아. 괜찮아? 알죠? 알죠? 엄마 여기 날고기 그랬어? 응, 살짝. 맛있다. 역시 그래도 자대에서 바로 떠먹는 그 맛은 있다지. 맛있는데? 깻잎이랑 싸줄까? 회는 산지에서 먹어야 돼. 회를 하나 더 넣을까? 이거는 이렇게 먹어. 자. 이거 그 서방 있나? 응? 그 홍어 먹을 때 보쌈이랑 그 막 서방 삼아. 근데 그래서 회랑 김치랑 같이 먹어봤거든. 근데 숯불이어서 훨씬 더 맛있어. 왜? 회 삼아 불 드신대 이 아들은. 맛있어.
회가 오, 너무 커. 너무 먹을까 이거? 회 구워 먹는 것도 맛있다. 그냥 구워 먹으면 안 되고 저기 위에다가 입혀서 먹어야 돼. 흰살 색은 똑같지 않을까? 약간 버터구이 살짝 구운 느낌? 있긴 이거 돼지 비린구이야? 그러네. 이제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어때요? 여러분 야? 먹어봐. 맛있을 것 같아. 뜨거워. 생선구이? 그보다 좀 더 맛있어. 그래, 낚시는 한 방이지. 나 아까 여기서 한 방 할 것 같아? 맞아? 보고 봐야 해. 자, 입성한 게 한 8시쯤 와가지고 지금 1시인데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접어, 아들. 자, 가야 되겠습니다.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재밌었어, 아들? 응. 한 마리인데? 야, 너 어복 좋다고 하더니 은근히 한 마리밖에 없다? 속상하긴 뭐 난 아예 꽝도 쳤는데 뭐 이 녀석 옆에서